세상 조용하구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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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테이프 찢는 소리가 아주 그냥. 오늘은 조금 신상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팀 맞네. 괜히 갖고 왔네. 이렇게 저희 이번에 또 신상 나와가지고 오늘 신상 보여드리고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저희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조금 여름스럽게 그냥 뭐 아트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 같이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우선 컬러 먼저 보여드리고 이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라 만들어 놓은 아트 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서 왔어요. 스티커 너무 이쁘죠? 스티커도 이쁜데 저희 신상 요거 글리터 이름은 피에스타라고 해요. 그래서 요 피에스타랑 같이 쓰면 더 예뻐요.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 지금 삼복더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더위에 맞게 조금 시원한 아트 보여드리려고 해서 우선 저희가 그 전에 나왔던 여름 오로라 킹 글리터가 프리즘이죠. 아까 어떤 분이 프리즘도 못 샀는데 새로운 거 나왔다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보여드리고 프리즘이랑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키지. 컬러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왜 안 나오니? 이렇게 열면 차트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차트판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름 글리터예요. 보이세요? 입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글리터라 하면 진짜 입자가 잘 보여야 되는데 총 8종이에요. 항상 저희가 오로라키는 8종으로 내고 있는데 요렇게 약간 조약돌 같은 몰드, 요 몰드 팁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판은 요렇게 투명이고 앞뒤로 다양하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입자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그 글리터 젤이 나오면 제가 그라데이션을 항상 하는데 요 그라데이션 하는 이유가 예쁘기도 하고 안에 입자가 잘 보여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 그래서 요 그냥 요렇게 보는 것도 예쁘지만 요렇게 보면 어떤 입자가 들어가 있는지 그 완 이렇게 풀컬러 해놓은 것보단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컬러는 총 8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피에스타 같은 경우는 큰 입자도 들어가 있고 작은 입자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블링블링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서도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 화면에서도 굉장히 블링블링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패키지는 약간 케이크처럼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신상이니까. 총 8가지 컬러이기 때문에 이거 다 빼서 같이 발라보고, 그래서 피에스타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트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해보는? 그냥 컬러만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항상 그 언박싱 라방이나 언박싱 하는데 보면 다 컬러만 보여주고 소개만 하는데 저희도 그랬는데 저도 엊그제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 거 보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우선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 얘는 이제 65번. 피에스타 65번부터 시작하거든요. 점도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병으로 보여드리는 건 잘 안 보여요. 얘가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바르면서 어떤지. 네, 신상입니다. 신상. 저희 지금 요거 피에스타 리그램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입자가 큰 아이들도 있고 적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바르기가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우로라킹 글리터 써보신 분들은 큰 입자가 들어가 있어도 신기하게 바르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항상 큐티클 라인 먼저 맞춰두고 힘 빼고 위에 젤을 끌어당기듯이 발라주시면 이렇게 금방 바르죠. 이렇게 입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큐어링. 요거 골드예요. 골드.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얘는 실버. 두 번째 컬러는 66번이겠죠? 실버 컬러. 큐티클 라인 먼저 맞춰주고 힘 빼고 쓸어내리면서 남은 부분 채워주는 거예요. 입자가 제가 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바르면 요철은 거의 없죠. 입자 들은 거에 비하면. 이렇게 컬러링 해주시면 돼요. 그쵸? 실버 이쁘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요거 써서 저 스티커랑 같이 할 건데 얘는 파랑 하늘? 파랑 하늘? 파란 하늘. 파랑 하늘. 아무튼. 이렇게. 얘도 큐어링 하고. 네, 요거 한 세트 갖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실버 나왔죠? 이번엔 화이트. 이 컬러 진짜 이뻐. 화이트. 이걸로 그라데이션 하세요, 여러분. 웨딩네일 그냥이지. 제가 글리터인데도 불구하고 입자가 조금 큰데도 불구하고 소량만 덜어서 쓰는데도 이만큼 커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라, 퍼플. 보라 퍼플 글리터는 바르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퍼플 큐링. 화이트 진짜 이쁘죠? 총 8종이에요. 8종. 다시 골드로 넘어와서 투콧 할게요. 투콧. 지금 원콧 느낌은 요정도. 그 다음에 투콧은 같은 방법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똑같이 큐티클 라인 먼저 듬뿍 올려놓고 힘 빼고 요렇게 발라주시면 입자가 큰 아이들도 잘 발려요. 보이세요?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큰 입자가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크기가. 근데도 이렇게 골드. 아, 아트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바를 건데 발라서 그냥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냥 포인트로 할 수 있게끔. 요걸로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라방을 계속 할 거니까 점점 더 아트를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얘는 똑같이 실버. 실버. 맞아요. 요거
자체가 워낙 블링블링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고 스톤이나 참 같은 걸로 포인트 하셔서 포인트 아트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그걸 할 거거든요. 이거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얘도 하늘색 컬러 진짜 예쁘죠? 얘가 진짜 블링블링해가지고 아니요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여기 이제 화이트 내가 양을 너무 적게 했네. 너무 듬성듬성이네. 화이트 이 네 번째 컬러는 화이트 지금 다섯 번째까지 말고 투콧 하느라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컬러를 못 보여드렸어요. 요거 투콧 하면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그쵸? 빽빽해도 예쁜데 원콧도 되게 예뻐요. 퍼플 제가 그 전에 나왔던 저희 프리즘 글리터도 뻑뻑해도 예쁘지만 그냥 베이스만 바르고 원콧만 해도 예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물론 제 손에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되게 블링블링하면서 여름에는 아무래도 블링블링하고 화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 노란기가 그 저희 오팔 스톤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약간 노란기 있잖아요. 이렇게 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약간 그런 노란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들은 투콧을 했고 6, 7, 8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음 컬러 이 컬러도 퍼플인데 방금 제가 진한 퍼플 발랐잖아요. 얘는 약간 오묘해서 더 예뻐. 이것도 발라놓고 비교 샷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약간 연보라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연보라 지금 완전 반짝반짝 빛나죠? 그 다음에는 이 컬러인데 얘는 약간 핑크? 빨강? 핑크 빨강 큐티클 올려놓고 완전 얇게 최애래. 그리고 얘는 이제 마지막 컬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컬러가 제일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내 취향 개취 개취인데 약간 되게 오묘해요. 이 컬러가 딱 막 하늘색이면 하늘색 핑크면 핑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오묘해. 그래서 무슨 딱 그렇게 뭐 파란색이에요 뭐 골드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되게 오묘한 컬러예요. 또 큐어링하고 방금 발랐던 게 찐 퍼플 처음에 발랐던 게 골드라기보다는 약간 오팔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얘가 연보라 골드는 아니고 그리고 글리터니까 조금 더 채우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쓸어 내렸지만 그게 싫고 더 빽빽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옮겨가시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기 원래 보통적으로 글리터라 하면 근데 그렇게 바르면 약간 두꺼워져서 저는 그렇게 좀 선호하진 않는데 그래도 원하신다면 얘도 옮겨가면서 특히 손톱도 그렇고 사이드는 살짝 밀어야 돼.
쓸어야 돼. 그래야지 뚱뚱해지지 않겠죠, 글리터 바를 때도. 여기는 이렇게 그냥 옮겨서 발라도 사이드는 한번 쓸어야 돼. 이렇게 보이세요? 요철? 요철 이 정도? 가격은 항상 오로라킴 8종 나오면 신제품 가격은 항상 같거든요. 혹시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DM 주세요. 글리터 젤은 어쩔 수가 없이 이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가 살짝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 컬러가 아니라 입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거 아니고 다른 데라도 브러쉬는 살짝 뭐 휘어짐이라든지 삐죽 튀어나온다든지 약간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요거 색깔 진짜 오묘하죠? 이거 마지막 컬러거든요. 제가 제일 예쁘다 그랬던 거. 아이고, 왠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게 보라가 두 개인데 얘가 찐보라, 얘가 연보라. 뭐야, 화면상에서 왜 이렇게 똑같아 보여?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른데 왜 같아 보이지? 저희는 만약에 저희 오로라킴 사용을 하시다가 브러쉬가 조금 불편해졌다, 모양이 변했다 약간 이러면 연락 주시면 브러쉬 따로 보내드리니까 항상 쓰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아 지금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얘가 찐보라고 얘가 연보라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쁘다 그랬던 그 오묘한 마지막 컬러, 요렇게 해서 총 10컬러예요. 총 10컬러 요렇게. 점도라든지 그런 거 되게 괜찮으시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철 그냥 발랐어요. 물론 요철이 심한 것도 있겠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바른 것 중에 요철이 심한 게 있나. 탑 지금 안 발랐거든요. 요철이 심한 게 없네. 요철 심한 게 요 정도? 요 정도 요철인데 거의 없어. 근데 바를 때도 조심히 바르시면 요철 거의 없어서 오버레이 안 하셔도 되겠다. 입자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쵸, 요철이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바를 때도 발림 보셨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발림도 굉장히 좋고요. 스티커의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요것도 지금 저희 디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스티커예요. 퀄리티가 장난 아니죠? 이거 두 장 들었구나. 떼고 써야지. 나는 스티커 부자니까 난 새 거를 쓰겠어. 풀, 뭔고, 아, 풀색. 네, 알겠어요. 요게 지금 보시면 퀄리티가 진짜 장난 아니죠. 특히 이렇게 여름에는 조개 같은 것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요런 것도 그냥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물론 좋지만 붙이고 나서 약간 띡한 클리어 젤 같은 걸로 한 번 더 투디 느낌 주셔도 되고 그냥 요렇게 사용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요거 쓸 거예요. 떨어져. 크기가 너무 작은가? 4번, 5번, 6번. 3번? 작지 않은데 난 스톤을 올리고 싶은데 스톤이 될까? 이거를 할까? 고민되네. 그럼 우선 컬러 먼저 바르지 뭐. 네, 판매하는 겁니다. 우선 저는 요 인어공주 애들이랑 어울리는 이건가? 색깔? 하늘색 파랑색을 바르코예요. 바르코예요.
빼고 TV 기니까 내가 던 양이 좀 모자라네. 안녕하세요. 좀더 덜어서 마지막 이렇게 원콕 발랐거든요. 요거 큐어링 할게요. 투콕까지 하긴 할 건데 요렇게. 아, 감사합니다. 가격 DM 주세요. 요거 항상 오로라캔 나오는 8종 가격은 항상 동일하긴 한데 요렇게 해서 8종인데 제가 지금 여기 세 번째 파랑 색깔 컬러를 쓰고 있어요. 우선 투콧을 해보도록 할게요. 투콧 글리터다 보니까 컬러 바를 때보다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 바르다 보면 큰 입자 이렇게 딸려 내려오니까 다시 이렇게 위로 보내줘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사이드도 발라주고 입자 자리 잡아주고 요렇게 해서 투콧 아직 발랐으면 큐어링 할게요. 그리고 오버레이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제일 묽은 바이오 타입으로 한번 오버레이 간단하게 하고 근데 막 아트를 하는 건 아니라서요, 여러분. 뭐 그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버레이. 아, 여기는 망가진 브러쉬 쓰고 있던 브러쉬 하나가 톡 튀어나왔네. 너무 예쁘죠? 그냥 글리터만 발라도 예뻐요. 원래 글리터 저는 열손에 다 바르면 살짝 뭐라 그러지? 그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브러쉬가 카메라 건지 때부터 오버레이 꼼꼼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 위에 스톤도 붙이고 스티커도 붙일 거라서 좀 많이 평평했으면 좋겠어서 미치진 마세요. 미치면 안 되지. 그리고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오버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저 오버레이 굉장히 두껍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항상 하고 나면 손에서도 사이드 한번 닦아요. 뭐 그렇게 열심히 등산을 맞춘지 모르겠지만 사이드 한번 닦아서 항상 늘씬해 보이게 큐어링. 늘씬해 보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클 안 덜어놨네. 덜어놓고, 그다음에 지금 고민인 게
요 스티커 쓸지, 요 스티커 쓸지 결정을 못 내렸어, 내가. 한번 미경을 닦아주고,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쁜데 무엇을 하지? 어? 말이 달라? 어떻게 뭐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1번 이거? 요거 쓸까요? 요거? 뭐든 상관은 없어요. 위? 오케이. 위가 더 맞네요. 원래 나도 살짝 아래 거 하려고 그랬는데 팔랑귀. 여러분들이 위에 거 쓰라고 하면 저 위에 거 쓸게요. 정중앙에 맞춰야 되니까 살짝 이렇게 할게요. 제가 봐야 되니까. 아니요, 저도 개인적으로 2번이 예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접착력이 너무 좋아.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굴려서. 근데 여기서도 이런 게 제가 스톤을 박지 않았는데도 되게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위에 거 했어요, 위에 거. 위에 거 했고. 다른 건 몰라도 스티커를 붙였으니까 그래도 스티커 붙이고 나서의 밀착력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스티커의 굵기가 얼마나인지. 요렇게 스톤 같은 거 표시되는 요런 것들도 있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도 스티커는 요 정도 두께밖에 안 해요. 굉장히 얇거든요? 네, 스티커도 디젤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버레이를 해주고. 그래도 스티커잖아요. 젤이 아닌 다른 이물질이 젤들과 젤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스티커가 얇고 요철이 없더라도 예의상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티커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붙이셨을 때 이렇게 오버레이를 하잖아요. 이거는 약간 버릇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잘 안 낄 것 같아서 젤이. 이거 그냥 내 병이야, 병. 위아래로 한번 스티커 걸리는 곳 없이 이렇게 하고 또 큐어링. 자, 오버레이 가볍게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서턴을 발라줘야 되는데 서턴. 여름 느낌 나는 서턴들을. 여러분 리그램 이벤트가 진행, 말이 안 나와, 진행 중이에요. 말이 안 나와. 서턴들을 준비해주고 저희 디젤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곳에서 구매를 직접 보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DM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디젤 제품이 있는 재료상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탑도 안 발랐어요. 탑도 안 바르고 심지어 미경화까지 닦았는데도 이 정도. 그래서 여름 느낌 물씬 나야 되니까 서터레스를. 아니야. 스티커에도 예뻐요. 지금 스티커만 할 게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 돼. 그쵸? 영롱아주. 제가 그 요즘에 유행하는 얼음네일 할 때도 요 스티커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도 대구, 아니 되게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대구세요? 대구는 크리스찬 바바라에도 저희 물건 입고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지픽스. 이지픽스도 지금 행사 중이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지픽스 진짜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할까? 뭐를 해야 할까? 모르겠지만 진주가 큰 게 이것뿐이야? 더 큰
쿠팡 진주는 내가 많이 써서 없나? 너무 큰가? 세상이 너무 큰가? 너무 큰 아, 아니야. 우선 해봐. 넓이 더비에요. 아니야. 못 믿겠어. 너무 커. 내가 나를 못 믿겠어. 내가 나를 못 믿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도 모르겠다. 한 번도 안 해본 아트를. 스톤보다 진주가 예쁜가? 빼빼빼빼. 안녕하세요. 네, 이지픽스가 글루 제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슬이라든지 이런 거 붙이려고 제가 이지픽스를 썼거든요. 근데도 이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흐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제가 사용한 건 이지픽스입니다. 진짜 어제 뭐 주문하셨어요? 어떡해? 더 작은 거 쓸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갈대 같은 건가? 왜냐면 여기 사이사이에 골드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카타나를 갖고 올걸. 아니요, 얘는 젤이기 때문에 글루드라이 안 뿌리셔도 돼요. 그냥 램프에 넣어서 큐어 시켜주시면 돼요. 반참을 쓸 때는 핀셋보다 카타나. 제가 이거를 크기 계산을 안 했더니 너무 커서 작은 아이들로 바꿔. 아니요, 요 인어공주는 스티커예요, 스티커. 디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희 디즈니 스티커입니다. 디즈니 스티커가 가이드 스티커까지 총 세 종류 있거든요. 이렇게 쓰고. 다음에 하나도 됐다. 다 있다. 지금 이지픽스 큐어링 안 했는데 진주들 다 그대로 있거든요. 짠. 요 상태에서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맞춰주는 거지 이제. 요렇게 하고 큐어링 하고 그냥 끝내면 살짝 밋밋하니까 어디노 내꺼 여깄다. 요런 사이사이 메꿔줄 때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쓰시면 돼요. 나는 지금 골드랑 로즈골드랑 섞여서, 이게 원래 실버 골드 로즈골드 있는 거거든요. 골드랑 로즈골드랑 너무 섞였어. 나 골드 쓰고 싶은데. 이렇게. 근데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동그란 거 말고 다른 걸로 뭔가 채우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픽스젤 요거 썼어. 이지 픽스젤. 이지 픽스젤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워주고 교체도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뭐 한번 오버레이 한다 생각하기 하면 되겠죠? 한 번씩 쭉 짜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우선 지금 핀셋밖에 없으니까 핀셋으로 요렇게 사이사이 메꿔주면 훨씬 예뻐요. 아유, 얘가 골든지 로즈 골든지 모르겠다. 그냥 잡히는 애들 써야겠다. 골드 잡혔다가 로즈 골드 잡혔다가 그냥 느낌만 보세요. 이런 느낌이다. 요렇게 밑에 글리터가 워낙 반짝여서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다릅니다. 표현이 다 됩니다. 그쵸? 요거 골드 참올리니까 훨씬 더 예쁘죠? 요런 진주가 만약에 없으셔도 이렇게 원형 그 참? 아니 원형 참이라 그러나? 스톤? 스터드?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체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체인으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볼참 이렇게 쓰면 그냥 글리터만 발라도 물론 예쁘지만 엄지나 요런데 뭐 패디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주면 더 예쁘잖아요. 막 그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훨씬 예쁘게. 그리고 또 여기서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뭔가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 인어공주 동그란 부분 있죠. 요거를 저희 펌핑클리어 식 타입처럼 약간 띡한 타입으로 2D처럼 느낌을 더 주셔도 되고 요렇게 심지어 볼참들도 지금 제가 붙인 거는 요거는 반참이 아니라 아예 원형 볼참이거든요. 근데 볼참이 하나도 흘러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램프 들어갈 때 조금 움직인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대충 시켜주고 이 상태로 큐어링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정말 간단하고 빨리 할 수 있지만 포인트 아트 되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그 동그란 부분 그렇게 해서 스티커 이렇게 올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띡한 클리어 젤 타입 써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2D 느낌 줘도 예쁘고 얘가 지금 되게 여러가지 버전 있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게 인어공주랑 얘는 이제 벨라인이거든요. 미녀와 야수. 그래서 얘도 얘는 이제 프린세스로만 나온 거라서 인어공주랑 벨이랑 자스민 또 하나 있는데 백설공주였나? 아무튼 얘도 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찾아서 쓰실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하면 오늘 신상도 보여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라는 거 정도?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엠보 줘도 더 이쁘거든요. 둥그렇게 줘볼까?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자. 네, 그 아마 스티커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방금 엠보 얘기를 했는데, 엠보 할 때도 이렇게 틀이 있어야지 이 사이사이로 그 클리어 젤이 흐르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틀이 없잖아요. 사이사이 다 흐르니까 그런 거 하고 싶을 때는 한번 틀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2D 아트를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또 지금 탑을 발랐지만 이런 사이드 부분은 뚱뚱해질 수 있잖아. 아까부터 계속 뚱뚱, 뚱뚱해지면 안 되니까 항상 쓸어야 돼, 쓸어야 돼. 이게 만약에 정말 사람, 손님 손이거나 손톱, 다리다 그러면은 이렇게 썼던 내장된 브러쉬 이렇게 쌀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브러쉬들 있죠. 요런 거나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저희는 라운드 6번이나 아니면은 체크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쓸어줘요.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렇게. 피에스타 신 컬러도 한번 보여드렸고, 요걸로 신 컬러로 이렇게 그냥 포인트처럼 스톤이 있어서 손에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원 컬러로 바르셔도 되고, 또 글리터 하면 그라데이션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라데이션 할 때도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로 또 쓰실 수 있고, 굉장히 또 블링블링하기 때문에 그냥 발라만 줘도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신상을 조금 보여드렸고, 다음 주 금요일 날에도 저희가 항상 금요일 4시에 라방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에는 저희 요거 피에스타 써서 이제는 아트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요렇게 해도 예쁘지만 요런 거 말고도 이제 피에스타를 다른 방법으로 쓸수 있는 아트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도 라방 끝. 그라 진짜 예뻐요. 그냥 그라만 해도 손톱 반짝반짝해서 스톤 안 붙여도 돼요. 이거는 약간 투머치하죠. 제 스타일이에요, 투머치. 수고하셨습니다.